강좌 안내입니다. Learn Functional Programming with Alex라고 하는 책입니다. Ulysses Almeida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상당히 알찬 책입니다. 191페이지 분량이니까 실제 본문 내용은 160페이지 이게 좀 못 미칩니다. 157페이지, 158페이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쭉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야무지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중급 3A에 이어서 중급 3B 수업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교재가 달라져서 새로 과목을 새로 정했습니다. 55번부터 에피소드 55번부터 99번까지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책은 이전에 그러니까 3A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엘릭스 3A 과정 1번부터 54번 사이에 나왔던 그런 주제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제들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좀 건너뛰고 1장은 딱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장과 3장도 비교적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들 이전에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부분들만 새로운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간단한 안내이고 2장은 variable과 function, 3장은 pattern matching. 이제 우리 pattern matching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죠?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 4장은 recursion입니다. recursion 역시도 우리 이제 좀 익숙하죠? tail curl optimization 같은 경우, functions without borders 이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인지 쭉 공부를 할 것이고, 5장은 first order function입니다. higher order, first order이 아니라 higher order function. 6장은 Designing your Alex application 해서 믹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등을 살펴보고, 그리고 7장은 impure function. 우리가 impure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이게 뭔지 정확히는 여러분들 좀 긴가민가죠. 이번 7장을 통해서 impure function이 무엇인지 정확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에 대한 답들이 나와 있고 실제 페이지 수는 158페이지까지 분량입니다. 상당히 적당한 책이에요. 제 경우에는 하루 만에 거의 다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깔끔한 책입니다. 그리고 학습 기간은 여러분들 대략 한 일주일 정도 학습 기간을 잡고 수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자, 1장부터 해서 이전에 다루지 않았던 주제들만 해서 상당히 제목만 봐서는 이전 에피소드와 그러니까 3A 수업, 여기 제목만 봐서는 3A 수업에서 다뤘던 주제들 같은데 실제 내용을 보면 새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